선점하면 송어를 좀 더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꿀팁이네요. 또 하나, 방류 타이밍을 노려라. 오전, 오후 수시로 약 100마리씩 방류를 한다는 고급 정보.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아까 첫 번째 꿀팁보다 이게 더 되게 유용한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축제 현장에 다녀온 수찬 씨가 특급 정보를 하나 더 드립니다. 잠시만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사람당 두 마리까지 방출 가능. 두 마리 이상 잡은 강태공들에게 나눔의 축복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좋네요. 이쯤에서 정리하는 평창 송어 축제 더욱 재밌게 즐기는 알짜배기 팁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저기! 이 시간 동안 0마리 이렇게 실패하나 싶었는데 아유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죠. 그래서 도전한 송어 맨손 잡기. 맨살에 반바지에 반팔 입고서는 좀 미끄덩거리지만 징그럽지만 그래도 그 가슴에 와닿는 그 느낌. 아. 예, 낚시하는 것보다 더 네네. 짜릿한 느낌이 있으시다 합니다. 어 그래요? 네. 아우 제가 채워실래요? 예예 제가 송어를 네. 못 잡아가지고 네. 내가 맨손으로라도 이거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왔거든요. 요리조리 피해 다닐 송어 선수 입장. 유철 씨, 낚시보다 이건 좀 자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보이니까 좋네. 자, 시작 전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필수. 자, 갑니다. 자, 송어잡이. 파이팅!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갑니다! 겨울 맞죠? 네. 호루라기 신호와 함께 드디어 전쟁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촬영 당시 기온이요, 무려 영하 7도였네요. 자자, 춥다고 몸 움츠리지 마세요. 송어를 잡아야 합니다. 호루라기 불자마자 송어를 향해 돌진. 시작부터 열기가 후끈후끈한데요. 오오오. 그런데... 아, 라이벌이 있으신데요? 네, 주철 씨 뛰어다니기만 할 게 아니라 물 속에 손을 넣어야죠, 손을. 옆에 분과 라이벌구도 만들어지고요. 잡힐 듯 잡힐 듯 안 돼요. 이한치한 이곳은 무한 경쟁 중입니다. 어, 여기 많다, 많다. 네, 주철 씨도 송어 뒤를 쫓아 잡기를 시도해보는데 아니, 왜 자리에 앉으시는 거죠? 그냥 냉탕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어느덧 송어를 잡는 사람들이 한두 명 늘어나고 손에는 영광의 송어와 함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승자들의 미소가 보입니다. 주철 씨 빨리 잡아야 퇴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끝까지 남은 사람 주철 씨. 자, 송어도 최약체를 알아보는 걸까요? 자. 자, 주철 씨. 단 둘만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너무 질투하니까 박수 한 상! 그렇지! 사람들 응원을 가득 받고 다시 한번 몸을 날려봅니다. 오! 와! 드디어 송어를 잡은 주철 씨. 당장 4시간 만에 느낀 짜릿한 손맛인데요. 다들 주철 씨의 송어 잡기 축하해주세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